아예 공식으로 짱구랑 콜라보를 한 거예요 이번에? 이번에 이제 짱구랑 맹구, 유리, 철수, 후니 이렇게 해가지고 테일즈 러너가 이제 콜라보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한번 홍보를 하러 나왔습니다. 네. 사실상 테일즈 러너 이제 그 영업사원은 아니신데 이거를 네. 소재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 그쵸 테일즈 러너 홍보 겸 게임이 시들시들 해가지고 예. 이럴 때 이제 또 매출이 안 나오면은 섭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또 그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캐릭터들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한번. 아, 네. 아직 그 짱구 시리즈들이 다 나오진 않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잔망 루피, 네. 그 다음에 이제 짱구. 이렇게 이제. 근데 루피는 저기 그 친구잖아요. 뽀로로잖아요. 네, 맞습니다. 테일즈 런너도 약간 귀여움을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업을 되게 잘하는 거죠. 루피가 나왔다가 이게 또 매출이 괜찮았나봐요. 짱구까지 바로 이제 콜라보를 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맹구, 유리, 훈이랑 출수 이렇게 이제 또 두 명씩 출시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성능도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도 성능이 좀 달라요? 일단 확실한 건 성능을 보고 사라고 하면은 아, 굳이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럼 뭔 기능입니까 이 친구들? 약간 이제 뭐 명품을 살 때도 그 명품의 기능보다는 명품의 하차감 감성 그죠 하차감 특히 중요하죠. 네, 브랜드값 이런 걸로 좀 사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루피부터 한번 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어떤 기능입니까? 능력치가 또 있어요? 능력치는 볼 게 없고요 사실 그냥 이 자체가 능력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있으면 모를 수가 있어요. 어 이게 뭐가 귀엽냐 하시는 분들을 그렇죠. 위해서 제가 진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오케이 진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달리기보다는 얘가 진짜 완전 커엽습니다. 손님이 미소가 지어지는지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지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두세 가지 정도 한번 볼까요? 울음 한번 도발 약간 티모 웃음소리 같은 거 같은데 어? 약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응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귀엽더라고요. 파이팅! 이건 다 귀여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3가지 정도만 가볼게요. 어 이거 잘 돼있네. 울음 마음이 너무 아프네. 어 귀여워. 자 다음 화냄 방금 뭐라고 했어? 조금 그때보다는 실력이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오 이거 엄청 어려웠던 예, 거예요. 이때 이제 10초 찍고 갔는데 네. 3초 정도 단축했습니다. 와 오랜만에 네? 할까 하는데 아 1편이 약간 PTSD가 와가지고 제가 2편은 또 이제 민심이 괜찮더라고요. 네. 1편 때는 이제 제가 아주 그냥 개판을 찍고 가서 왜 아. 나왔냐 아 맞아요 근데 아 맞아요 하지만 네네. 이젠 다르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가보시죠 석가 오랜만이네요. 네, 아 기억하시군요. 네, 이거 진짜 어려운 맵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게 또 인스타 릴스에서 조회수 터지지 않았습니까? 어, 맞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저희 또 인스타 또 마크 내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제 플레이가 터졌네요. 이게 그리고 그때랑 바뀌었어요. 좀 약간 뭐가 달라? 빌드가 바뀌었어요? 빌드도 바뀐 뿐더러 테일즈 런너의 이제 점프 패치라고 옛날에는 저희가 벽을 타면서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갈 수 있었는데 네. 그 기능을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순수 이런 블럭을 밟고 지나가야지 되는 루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정성만 남았다 이거죠? 맞습니다. 날빌 같은 게 불가능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고 요즘은 우와 루피 기술인가요? 게임 그런 거? 아이고 그냥 안전하게 10초만 뽑겠습니다. 가시죠. 쉬요? 쉬요. 동물 변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그러네? 이거 일부러 안 가는 거죠? 아니, 그거 좀 가져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빼놨거든요. 여러분들 말이지만 다른 맵으로 좀 보여줘도 될까요? 1편이 약간 PTSD가 와가지고 블럭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짜 갑니다. 네. 예. 썩가. 그리고 이번에 패치가 돼서 원래 이런 블럭을 밟으면은 점프가 씹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패치를 누비분들을 위해 가지고 테일즈 러너가 막아버렸어요. 씹히는 현상을. 그래서 아마 이제 복귀하셔도 문제없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좀 있네요. 루피가 점프력이 좀 낮네요. 맞아요. 낮긴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짱구보다는 좀 낮은 것 같고 그리고 애가 점프력이 낮은 걸 떠나서 몸 자체가 조금 아무래도 뱃살로 나와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짱구는 사람들이 아직도 좀 여전히 써요. 근데 루피는 그때 뽑아놓고 사람들이 약간 이제 올드카 보는 느낌으로
포장만 하더라고요. 벌써? 예. 오, 많이 한다. 여기서 접고. 오, 딱 끝에 딱딱 들어가요. 접고. 제 만족하는 기록은 안 나왔지만 일단은 저희 첫판 꼬리니까. 아, 좋네요. 그러면은 일단 네. 손도 이제 다 풀은 것 같고 네. 본격적으로 조금 자신 있는 맵들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거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자신 있는 맵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축동하면은 블록 우주 탈출이라고 옆 벽을 탁탁탁 타가지고 하는데 썩가. 오, 진짜 처음 본다. 옛날 그 우주선 게임 같네. 예. 오, 여기 밟고. 와, 밟고. 와, 이걸 밟아? 좋다. 밟고 여기 벽을 타는 거예요. 우와! 야, 이런... 어? 저에게 맵당 기회를 두세 판만 주십시오. 두 번만 주세요? 네. 가보시죠. 자, 와, 이건 근데 여길 타네. 아, 너무... 이거는 짱구 이슈. 몸뚱아리가 너무 작은 제로. 자, 마지막 게 도전! 제가 또 아프리카 BJ다 보니까 네. 도전을 외쳐야 되거든요. 아, 도전 안 내시면 그럼 도전으로 안 치나요? 도전 안 내시면 이렇게 이제 바로 커트해야죠. 죄송합니다. 아, 오늘 왜 이럴까? 사실 파자마 복장을 보여주기 위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아, 역시 상당히 귀엽죠. 아, 너무 귀엽네요. 너무 귀엽죠. 네. 머리만 쑥 튀어나오고 이걸로 한번 제대로 네.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갈까요? 아까 그 블록 우주. 아, 네. 네. 블록 우주 탈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맵은 제가 처음 보거든요. 완전히 처음이죠. 네. 다시 가볼게요. 네. 인코스 타고 미세한 부분 밟고. 와우. 미세한 부분 밟고. 와. 미세한 부분 밟고. 벽 타서. 와. 진실로 가니까 미쳤다. 짱구가 가벼웠습니다. 날려가네요 진짜. 와. 하고. 와. 와. 미쳤다. 이대로 가면은 골. 이 정도. 근데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 뭐요? 전설의 오탈기를? 아직해요? 아, 한 번씩 합니다 요즘에는. 그만 정신 사납다 해서 안 했다 상처받고 다시 이제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썩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허들을 하다가 진짜 논란이 됐어요. 이건 제 유튜브에도 올렸을 정도로. 논란이 났다고요? 축동 허들 치면 나옵니다. 왜냐면 제가 허들로 이제 아, 그때 다 죽었잖아요 계속. 네. 숙 넘어졌잖아요. 아, 맞아요. 이거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허들 한번 볼... 아, 오늘 그 공포증 한번 깨보시죠. 아, 한번 더 깨보시죠. 썩가. 네. 썩가. 자, 가볼게요. 그래서 썩가 뜻이 뭐였죠? 썩 가자. 원래 이제 썩거져 막 이렇게 하다가 네. 아, 반대말 생각하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테러네는 저를 축동형이라고 안 부르고 다들 썩가형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오늘은 진짜 허들 한 번도 안 걸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오늘은 원투만 하시죠. 아, 원투? 아이고. 부담감이 살짝 올라오는데. 아, 근데 아이 그래도 축동인데 지금 테러네를 몇 년 했는데요? 아, 17년 정도 그러니까요. 했는데 여기서 못 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역시 파이널레. 자, 한 번도 안 걸립니다. 네, 아드레날이 올라옵니다. 네, 안 나와, 안 걸려. 걸릴 수가 없어. 어, 진짜 안 걸리네. 이 정도.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짱구가 네. 모션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짱구를 어떻게 뽑냐. 네. 상점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짱구는 정말 퍼스널 포키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시고 짱구 포키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면은 얼마 정도 하나요? 하나 돌리는데 2,000원이에요. 총 드는 금액 2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천장이 20만원. 그냥 뭐 돌파할 필요 없잖아요. 또 뽑을 필요 없죠. 아, 그럼요. 사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막 홍보하고 한다고 저기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정말 소장용으로 괜찮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아, 네. 이제는
보여줄 수 있다. 아, 오케이. 이제는 짐블로켓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한 판만에 1분 5초 정도 뽑아볼게요. 와, 이게 눈에 안 보이게 되면 못 밟는 거죠? 네네, 떨어집니다. 그럼 그 타이밍을 알고 계시니까 지금. 그렇죠. 이야. 오호. 방금은 이게 가면은 원래 안 됐던 건데 제가 좀 무리 좀 했어요. 근데 됐네요. 근데 방금 또 멈춰졌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습니다, 속도에. 대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대시를 한번 돌파해보겠습니다. 오! 오, 진짜 1분 5초 됐네. 네, 썩가 이 정도. 오, 최고 기록과 1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아우, 좋습니다. 오늘 느낌 좋은데 오늘 좀 타율이 좋아요. 아, 오늘 괜찮아. 어제 초반에 안 좋다가 네. 약간 스토리텔링이 좀 되고 있다. 그러네. 아, 그거 안 어렵나요? 짱구맵. 짱구맵은 제가 사실 왜 안 보여줬냐면 이거 보여줬다가 유튜브에 악플 받아요. 왜요? 아니, 사실상 훈님이 이거 하고 이제 안녕하세요, 테스턴입니다. 오늘 제가 장인 초대석으로 나왔는데 해도 무방할 정도의 랩입니다. 아! 뭐야 이게! 블록도 넣어주고 그러니까요. 막 이상한 동화도 넣어주고 해서 저 안에서 뛰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야 이게. 보여주기도 사실 조금 민망한 맵이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요것도 최초로 보여드리는 건데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딱 이틀만 해보겠습니다. 오, 약간 그 마리오의 슈퍼성 같네요. 맞아요. 슈퍼성. 이틀 이제. 네, 그죠 그죠. 여기 이제 스치기만 해도 죽는 맵이라서. 그리고 짱구가 여기 하드코어 맵에서 좋다고 불러요. 왜냐면 이제 키가 작아서. 아, 맞아요 맞아요. 저랑 동지죠 뭐. 네. 우와. 오징어 땅콩 해주고. 이야. 와! 이 정도. 와, 좋은데. 오늘 한 말은 지킵니다. 네. 이제 그럼 대운동이 한번 랭게임 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게임 한번 짱구로 돌려 볼게요. 네. 그리고 이 랭게임은 연금을 굳이 맞추실 필요 없이 그냥 아무나 접속하셔도 고정으로 해 줘요. 스탯을. 네. 스탯을 다 같이 동일하게 해 주기 때문에 원래 테일드러너 연금빨이 좀 심하다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없앴어요. 그래서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여기 대운동회가 똑같이 맞춰서 한번 달려 볼게요. 네. 근데 이건 하나 알아셔야 될 게 노템전은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변수가 없이 그냥 제가 실수 안 하고 컨디션 관리만 하면은 1등을 할 수 있는데 이거에는 아이템이 진짜 무지 많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냥 억가 당하면 막 15등 되고 썩가 말고 억가 당하면? 네, 그냥 억가가 돼버려요. 억가. 자, 억가 한번 안 당하게 밀어볼게요. 왜? 착지 까기 이러면 2등. 오케이, 일단 2등.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와요. 네.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제 1등과 2등, 3등 당연히 포인트가 다르고 네. 아마 10등부터 마이너스일 거예요. 가보시죠. 블록! 저의 맵 아닙니까? 아, 그죠? 나왔어. 누가 나왔어? 이 변폭으로 여기 있다가 다 맞출 수 있어요. 우와! 변신당하고 이제 폭주. 아, 변폭이라고 해요? 네, 변신폭탄. 아, 아까 당하신 거죠? 네. 이건 뭘 당한 건가요? 쟁반 맞으면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압도적인 1위 현재. 여기서 아래 보시면 축복색이 이제 축복님이 자, 닭 공격! 착지. 우와! 맞았는데 착지한 거예요? 네. 자, 이거 번개 당했고요. 번개 문어입니다, 문어. 문어인데 왜 찌릿찌릿 하나요? 문어를 찌릿찌릿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운영자님이. 야, 누군가와는 한 바퀴 차이가 나요, 근데? 아, 닭 공격 엄청 오네. 하고. 써주면은 압도적으로 센스 플레이. 요 정도. 플러스. 플러스고 1등으로 가면 안 좋습니다. 2등으로 갔다가 쟁반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1등의 공격을 잡아야 되니까. 예. 아! 이렇게 억까를 당해버리면 이제 할 수가 없어 버리는 거죠. 와, 이거 다음 진짜 크네. 예, 엄청 커요. 등수가 확률이니까. 진짜 많네. 20명에 좀 큽니다. 그럼 아까 거기서 2등 하셨으면 엄청 잘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2등 했는데 리액션이 없길래, 아, 큰일 났다. 이거 1등만 해야겠다. 아니 사람이 엄청 많았네. 20명에서 하는 겁니다. 8명에서 네, 저 8명만 했어가지고 20명이었네. 사람이 네. 엄청 많구나. 그래서 업가를 당하고 이제 1등을 네. 해야 되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고인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그 고인물들과 뉴비들 한 10명 정도 섞여 사는 리그다 보니 근데 참 그건 아쉬워요. 이제 랭겜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뉴비랑 고인물이랑 같이 하게 한다? 여기에 조금 아쉽다고 봅니다. 그치. 뉴비들은 패사하죠 이러면.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축동님 오랜만에 모셔봤는데요. 네네. 여전히 뭐 게임 잘하셔가지고 초반에 좀 걱정했거든요. 무덤석 때가. 아,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때 걱정했는데 네. 한 3판 정도 해보면서 아, 손 풀렸다. 왜냐면 사실 진짜 게임하기 전에 손을 안 풀고 했어가지고 훈님이 왜 여기 오시면은 손 푸는 시간을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항상 오시면은 네. 어, 축동님 손 좀 먼저 푸시죠. 이러시거든요. 네, 오늘의 교훈. 아빠 말 잘 듣자. 그 또 목표 있을까요? 뭐 아, 올해 이제 남은 6개월에 그냥 저는 단 거 다 필요 없고 테일즈 런너가 좀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이렇게 짱구로 홍보하러 나왔고 인스타에 올리니까 또 많이들 봐주시더라고요. 어, 이게 약간 마지막 동화줄이다. 아, 네. 축동이라고 합니다. 제 유튜브도 한 번씩만 놀러와 주십시오. 썩가. 고생하셨습니다.